어린이 어린이 아저씨가 용돈 줄게 이걸로 맨손 잡혀. 아 씨발 맨손을 쳐요 어떡하냐 아저씨. 야 어린이 대체유잖아 이 어린이야. 이 템템머리 어린이 자식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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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와 10만 고맙습니다. 와 뭐야 추리를 해보지. 어린이라고 했더니 어린이한테 여태까지 10,000원을 주셨다가 10만원을 주셨다는 뜻은 조금 더 어린 친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린 나를 좋아한다. 결국 나를 좋아한다. 결혼을 하자는 뜻이. 감사 10만원 고맙습니다. 와 이 결혼은 무효야를 외친 지 언 13개월. 아 붉은정 언니 13개월 고맙습니다. 간만이에요. 사람까지 3개월 남았다 달린다. 오 21개월 우와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이 되려면 24개월은 있어야지. 어, 1년은 돼야지. 아 2년은 돼야지. 아건현님께 너무 후원하고 이응시폈어요. 어린이날 빌릴 의미로 하겠습니다. 술 마셨죠? 벌써 술 드시면 어떡해요. 지금 3시밖에 안 했는데. 오늘도 욕 잘하니까 예은이 1,000원 줘야지. 아 참네. 이제 어이가 없다 야. 1,000만 더 줘. 형 우리 나이 26이야. 형이라니 너도 26살이면서 나한테 형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야 이때만큼 어린이로 돌아가는 거지. 이때만큼 어린이로 돌아가는 거지. 악형 그래서 오늘은 욕 시세가 어떻게 돼? 오늘은 어린이 날이니까 욕 안, 오늘은 어린이 날이잖아. 욕을 어떻게 팔겠어. 어린이 날에는 욕을 팔지 않는 게 맞는 거지. 17. 아 17개월도 고맙습니다. 제 나이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네요는 뭐야? 똑같네요. 아, 악형 이거 봤어? 언니 고맙습니다. 아 봤지 이거? 잘 만들었는데 저건 내가 아니야. 내가 착각하지만 저건 내가 아니야. 내 몸속에 있는 예은이야. 내 몸속에 있는 예은. 봤어 되게? 형 일이 된 거 형도 VR 유튜버 가보자. 아까 나온 그 악녀 캐릭터로 방송 한번 타보자 형. 그 일단은 제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제 옛날부터 피아처럼 VR 캐릭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제 생긴 거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저걸 봐야겠어요 다시? 약간 저렇게 예쁜 캐릭터. 어 이 새끼 2년 또 사기치네. 이 지랄 내 이 소리 들을까봐 씨발 못하겠어. 내가 야 나 이거 한마디 맞게 내가 진짜 억울한 게 야 내가 섹시한 척한 적 있냐? 얘들이 발기발기 해가지고 나 지금 애교는에서도 내가 섹시한 척한 적 있어? 그 섹스한 적은 있어도 섹시한 척은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나보고 섹시한 척하더니 얼굴 젖다그로 생겼는데 막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나는 진짜 억울했어. 난 다른 거에서 내가 섹시한 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너무 억울했어요. 섹스한 척. 왜요 섹스. 씨발 섹스가 나빠? 섹스 씨발 섹스 뚜루미야 안녕.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어른이 미안해. 어른이 미안해. 아니 어이가 없잖아. 자꾸 나보고 섹시한 척한데 맨날 돼지 소리밖에 안 들었는데 개새끼가. 형 화가 너무 났다. 야 진짜 화날만 하다. 내가 그랬으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을 맞아 클린하고 청정한 방송을 하고 있는 악녀님입니다. 네 이게 클린하고 이 정도면 청정한 거 맞습니다. 클린하지. 야 근데 나 요즘 되게 많이 클린해지지 않았어요? 저 요즘 별로 그렇게 그다 섹스 씨발 섹스 그 사람들은 욕먹는 걸 좋아해서 욕하는 거 보고 섹시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날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귀여운 척은 많이 하고 애교도 많이 하고 공주님 소리도 야. 들어보고 섹시한 척은 한 적 없지. 귀여운 척하고 애교하고 오빠 한 거 나도 다 너네 X같으라고 한 거야. 아 나는 정말 귀여워. 그래서 귀여운 척을 해야겠어가 아니고 얘 X같으라고. 그래서 니네가 결과적으로 X같았잖아. 어? 그럼 된 거 아니니? 그래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방송인가? 그럼요. 엄마 이거 저는, 좀 봐라. 저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방송.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방송. 입대하기 전부터 봤는데 말년병장이 된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데 무슨. 그쵸? 그쵸? 저 진짜 변함이 없는 사람. 저는 한결같았음 진짜. 엄마가 방금 내 방에 들어와서 누군데 1818거리면서 욕하냐고 뭐라함. 아 진짜? 애교를 하던 오빠 하던 화를 내며 욕을 하던 섹시한 척을 안 하던 매력적이던데 그런 구로 왁궁녀 좋아 궁녀 좋아 왁궁녀 좋아 궁녀 좋아 궁녀 좋아. 나 다른 건 몰라도 님 인모탄조 닮았다는 소리는 기억나요? 잠시만요. 인모탄조가 뭐야 씨발. 사줬는데 아니에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씨발. 머리를 안 빗어서 그랬어. 저 새끼랑 성격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머리를 다 잘랐어요. 머리가 다 상해가지고 염색 때문에. 그래서 그래 머리 때문에. 머리가 염색 때문에 상해서 그래. 머리가 상해서 그래.
왜 염색을 왜 하냐고? 미안하다. 그래서 다 잘랐어. 염색 다 잘랐어. 머리가 생겨서 그래서 다 잘랐어. 지금 단발이야. 아, 근데 규식이가 원래 제 인형이 없었는데 그 제가 그 형, 나 게임하니까 조용히 해줘. 아니 씨발 내 방에서 게임하는데 조용히 하는 게 말이야! 아, 그래서 아무튼 규식이 인형이 없었었는데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규식이 인형을 내려면서 아 그래 규식아 너는 양아지님한테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이제 규식이 인형을 내렸었는데 규식이가 그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그 추천 채널이랑 트위치 팔로우를 다 지운 거야. 내가 먼저 내려가지고 삐지긴 되는 거야. 나도 다 내렸다가 뭐 얼마 전에 우리의 그 나이차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말하기도 좀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데 저 이제 서로 잘 얘기를 해서 아니요 뭐 호적자 대신 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게 이게 또 이렇게 서먹해지기까지 갔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께 물어 좀 그랬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별일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서로 얘기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도 계속 누가 잘못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예 심지어 어제 풀었습니다. 너 아, 서먹해질 일이 아닌데 그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로맨스 코미디 만화였으면 남주가 다른 여자랑 노는 걸 본 여주가 그걸로 토라지고 남주도 거기서 또 토라지고 그러면서 주먹질을 할 타이밍인데 주먹질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강해. 형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좀 마. 아 뒤질래 진짜. 니들 왜 그러냐. 게임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당연히 게임이 중요하지. 화이팅. 엄마가 또 쉬어? 들어와서 누구냐고 하는데 뭐라고 해. 여자친구라고 해. 싫어? 그건 싫어? 새끼야? 진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터. 아는 형이라 그래. 그럼 아는 형 동네 형 옆집 형이라 그래. 그 뭐야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고양이가 양쪽 이렇게 앉는다니까. 존나 동생같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형 어떻게 칸파이 같은 섹시한 놈들을 놔두고 냥캠을 안 할 수가 있어. 진짜 화가 너무 나. 나도 냥투브 같은 거 만들어볼까? 근데 저희 냥투브 할 게 진짜 없어요. 이 새끼들이 날 괴롭히는 거 밖에 없거든. 이 새끼들이 날 괴롭히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할 게 없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나한테 와. 애교 부려. 나 밟아. 나 밟고 옆으로 지나가. 오른쪽으로 와. 그리고 날 다시 밟고 왼쪽으로 와. 아, 난 고백으로 혼내주는. 아, 친언니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안녕하세요. 나나. 건전하고 클린한 어린이날에서 모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클린 방송 암녀입니다. 전 가족이 즐겨보는 한양가 방송 악녀 방송.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진짜 클린하고 클린을 자부하는 방송. 클린 악녀. 아, 너무 억울했어요. 섹스한 척. 왜요? 섹스. 섹스. 씨발 섹스가 나빠? 섹스. 씨발 섹스.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싫어. 비비지 마. 넌 항상 이럴 때만 오더라. 너 내가 방송할 때만 오잖아. 얘 이렇다니까. 얘 방송 욕심이 있는 애예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건가요? 아니 고양이한테 하는 말인데요. 저리 가라고. 맨날 진짜 웃긴다. 아 갔어. 지금 가라 그랬더니 내려갔어. 가슴 만져주세요. 뭔 소리야? 저 만나면 가슴 만져달라고요? 아 저는 너무 좋죠.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슴 만져달라고 하면 저 만져도 되면 만질게요. 남자면? 남자도 만지면 만질게. 만지라면 만지지 뭐. 남자가 와서 가슴 만져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하는데 만지라면 만질게. 근데 제가 진짜 야! 하고서 막 주무르진 않아요. 되게 막 변태같이 막 주무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보는 정도지. 제가 막 다들 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막 가슴 만진다 그러면 이야! 이러면서 막 주무를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살짝 꾹 눌러보면서 숨소리가 후후. 씨발 제발! 변태 새끼야. 출렁출렁 남자 가슴살. 씨발 만져도 돼요라고 할 수 없다고요? 저 그렇게 하는데요? 저 마루에몽님 처음 만났을 때 저 가슴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졌는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볼개님이라면? 저는 근데 오히려 만지고 싶은 사람 더 못 만져요. 약간 더 만지고 싶은 사람을 더 못 만져. 초보가 가슴 만져달라 하면 나 절대 싫어. 절대 싫어. 볼개님 만지고 싶어. 아 나나 뭐야 나나 강제 왜 이렇게 일찍 방송했어. 나 이제 곧 방송인데. 저는 이제 지금 가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곧 난민이 될것 같은데 죽고 싶지 않은 더 해달라고. 강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강제 진짜 강녀님. 강제님 첫인상이 어땠어요? 귀여웠죠? 네 그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건 진짜 하나도 없어. 악형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다면 당근을 외쳐주세요. 아이, 또 제가 당근을 또 어떻게 외쳐요? 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말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근은 어떻게 외쳐요? 도망가 보는 거 있지 마, 이거 나. 나 외치적 없어.